가수 임영웅의 수제화 선물 공약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됐다. 6일 유튜브 채널 연예 대통령 이진호에는 임영웅 선물이 왜 미스터트롯 출연자들이 깜짝 놀란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진호는 임영웅의 선물 비하인드 관련 내용이다라며 진짜 미쳤다 임영웅 인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수 신성이 SNS를 통해 임영웅이 편지와 함께 선물 인증 사진을 올렸다며 임영웅이 우승 공약이었는데 지난 3월 TV 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진에 오르며 우승 상품 중 하나인 수제화를 출연진들에게 선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로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출연진들은 지난 4월 초 미스터트롯 작가들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출연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들었다고 한다. 출연자들 입장에서는 흔한 기념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체는 바로 임영웅 군의 선물이었다. 임영웅은 출연자들이 사전에 알지 못하도록 제작진을 통해 깜짝 선물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우승했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고 할 수도 있다. 이 선물은 약 30만원 상당의 구두 교환권이다. 출연자들 101명에게만 나눠줘도 금액이 무려 3,030만원에 달한다. 우승 상금이 세금을 제외하면 9,600만원 정도인데 이런 선물은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바이벌 프로그램 우승자가 출연자 전원에게 선물을 한다는 것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임영웅이 우승을 하긴 했지만 방송 초반 탈락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도 선물을 했다며 놀라워했다. 이진호는 출연자들을 놀라게 한 또 다른 이유는 임영웅의 자필 편지다. 그는 101명의 출연자 모두에게 각자의 이름과 응원 문구를 전달하기도 했다. 임영웅 표 정성이 더해진 셈이다. 출연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임영웅은 함께 도전했다는 이유만으로 101명 모두의 이름을 써가며 정성을 다했다며 수제화 업체는 수혜를 입기도 했다. 미스터트롯 후원 업체로 들어갔다가 임영웅의 선물 공약으로 뜻밖의 광고 효과로 주목받기도 했다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다. 임영웅이 미스터트롯 영탁위에 직접 준비한 선물. 미스터트롯 임영웅이 음악방송 무대에 처음으로 참여한 영탁을 위해 선물을 준비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임영웅 소속사는 유튜브 채널 임영웅을 통해 음악방송 출연 스케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 발표 이후 음악방송에 참여했던 임영웅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해당 영상 속 임영웅은 영탁이 함께 대기실을 사용하며 상황극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또한 임영웅은 미스터트롯 이후 음악방송에 처음 출연하는 영탁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센스를 보이기도 했다. 임영웅은 케이크를 공개하며 영탁의 첫 음악방송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임영웅이 준비한 케이크에는 찐이야 우리 영탁형. 첫 음악방송 축하합니다. 영웅이가 건행이라는 메시지가 적혀있어 훈훈함을 더했다. 미스터트롯 임영웅은 첫 음방을 정말 축하한다고 말했고 영탁은 와 영웅아 고맙다라며 진심으로 감동받은 모습을 보였다. 이어 임영웅은 제 신곡이 6등으로 진입했다. 그런데 영탁, 형은 신곡 나오면 5등으로 진입하라고 초를 5개 꽂았다라며 남다른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다. 임영웅은 미스터트롯 출연 전 전국 노래자랑과 아침마당 등을 통해 얼굴과 이름을 알렸다.
이명웅은 미스터트롯을 통해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고 이후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를 히트시키기도 했다. 준이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막걸리 한 잔 등의 노래로 사랑받고 있는 영탁 역시 미스터트롯 출연자다. 영탁은 미스터트롯에서 이명웅에 이어 2등을 차지했다. 영탁은 각종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근황을 전하고 있고 한 방송에서는 자신이 가수로 성공하기 전 어머니가 법당을 차려야 했던 사연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명웅 보고 싶어 어버이날 선물판도 바꾼 미스터트롯. 공연 초스피드 매진 서울 공연 3회 추가. 다가오는 5월 28일 미스터트롯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공연이 시작된다. 미스터트롯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서울 공연이 3회 추가되었고 전국 공연은 예매 오픈과 동시에 초스피드 매진을 기록하고 있다. 어버이날이 다가오면서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고심하고 있다면 미스터트롯 공연 티켓에 주목해보자.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요즘 부모님들은 어버이날 선물로 장기집권 해온 건강기능식품보다 미스터트롯 공연 티켓을 더 원한다는 것. 30%가 넘는 기록적인 시청률을 올리며 국민 예능으로 등극한 미스터트롯은 종영 후 사랑의 콜센터로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고 이명웅을 비롯한 트롯맨들은 예능과 광고계 대세로 떠오를 만큼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바이러스로 미스터트롯 공연이 미뤄지면서 트롯맨들과의 만남을 기다려온 중장년층 팬들에게 5월 미스터트롯 공연 재개 소식은 어떤 선물보다 큰 기쁨을 준다. 미스터트롯 공연 예매 오픈하자마자 매진. 트롯맨 인기 실감. 미스터트롯은 트롯맨의 폭발적인 인기에 서울 공연을 3회 추가하게 됐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미스터트롯 서울 공연은 5월 28일 오후 7시 30분, 5월 29일 오후 7시 30분, 5월 30일 오후 2시, 오후 7시, 5월 31일 오후 2시, 오후 7시 등 총 6회 선보인다. 이 공연에는 이명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등 톱7을 비롯해 김경민, 신인선, 김수찬, 황윤성, 강태관, 유지광, 나태주, 고재근, 노지훈, 이대원, 김중현, 남승민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미스터트롯 공연 티켓팅 열기는 여느 아이돌 가수의 공연 예매보다 더 뜨겁다. 6일 오후 미스터트롯 대구 콘서트 티켓 예매가 오픈되자마자 전 회차자 매진됐다. 대구 콘서트는 오는 8월 7일 오후 7시 30분, 8일 오후 2시, 오후 7시 엑스코에서 총 3회 열린다. 이명웅, 조정석, 4월 가온 차트서 각 2관왕. 갓세븐 월간 앨범 차트 1위 기사. 가수 이명웅과 배우 조정석이 4월 월간 가온 차트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7위 가온 차트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파트 3 수록곡인 조정석의 아로하가 4월 월간 디지털 차트 스트리밍 차트에서 1위, 이명웅은 내일은 미스터트롯 우승자 특정곡인 이제 나만 믿어요로 월간 다운로드 차트, BGM 차트에서 1위에 각각 2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월간 앨범 차트는 갓세븐의 다이가 33만 9,737장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갓세븐은 지난 1일에 발표된 4월 소매점 앨범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아티스트의 글로벌 인기를 직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월간 소셜 차트 2.0는 방탄소년단이 1위를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의 비리브 채널에서 4월 한 달간 가장 인기 있었던 콘텐츠는 진기민이었으며 마이셀럽스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나타난 매력 키워드는 솔직한, 주관이 또렷한 등이었다.
4월 소셜 차트에서 가장 큰 순위 상승을 한 아티스트는 이명웅이었다.